지금 우리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하니 빨리 대책을 주십시오. 살기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서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희망입니다. 이상. 테마파크. 네. 자, 여기서 영화를 많이 찍은 곳입니다. 이화장 식당. 볼까? 어? 어? 너 옷 필요한 데 있어요? 네. 어디? 쪽으로 가시면 경성 1번 한 번에 오는데 얼마인데요? 살았던 동네는 아니지만 정겹다. 손님 맞는 사이즈가 없습니다. 살 좀 빼고 오세요. 그렇게 돼도 할 수 없죠. 그때도 맞는 사이즈 건거 입고 있잖아요. 가이드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신상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2만원어치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계약이 의상 대여점으로 들어가서 옷을 한번 대본대 아마 맞는 게 없으면 할 수 없고. 물건 실제 사이즈 이상 있는 거. 아니구나, 예쁘지. 숙녀복이죠. 초등학생은 아니고 숙녀복이니까 일단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저 옷 빌리러 왔는데요. 네. 저희들한테 맞는 옷이 있을까요? 옷이 네. 큰 사이즈가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 일단은 골라볼까요? 그러면 일단 2시간에 2만원이시고요. 근데 옷을 있는 걸 입으시면 돼요. 그렇죠. 사이즈가. 네. 그럼 지금 1시 45분에 들어오셨고요. 추억이니까. 네.
이름하고 연락처만 해주세요. 네. 네. 이것도 좀 큰 사이즈가 있고요. 네. 이것도 있고. 네. 조금 진한 건 없어요. 큰 사이즈. 조금 진한 거. 한 얼마나 입으세요? 70. 피팅 가능해서 두 번. 몸을 줄이고 오세요. 렌즈를 안 끼고 왔어. 자, 이모, 손을 들어주세요. 손을 뻗어보세요, 한쪽 손을. 이쪽으로 잡고 뻗어보세요.
옛날 복장 대여를 했습니다. 맞는 옷이 없어서 그냥 선택해서 좀 별로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가끔씩은 다른 옷을 입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경교장. 길이라는데 어? 스탬프 찍힌단다. 미스터 선샤인 이 화상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식당의 노출입니다. 정식 이 화상 정식 만원 싸다. 어? 파전 만원 이 화상 정식 만원 싸나. 관광지의 식사는 비싸고 맛이 없다는 편견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저택에서 즐기는 이승만 대통령 저택이란다.
다리 꼬지 마. 다리 딱 다리 떠나지 마. 거기 앞으로 두근씩 저 멀리. 여기 스탬프 테마길이라는데? 어? 스탬프 찍힌단다. 미스터 선샤인. 이 화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식당 영업 중입니다. 정식. 이 화장 정식 만원. 싸다. 어? 파전 만원, 야장 정식 만원. 왜 이렇게 싸노? 관광지의 식사는 비싸고 맛이 없다는 편견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저택에서 즐기는 이승만 대통령 저택이란다. 자자 슬랍스다 너무 멀리 가지.
지금 우리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